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파미잔. 상어 안 먹고 있어. 술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8년째 접어드는데 그 의존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안 씻을 때도 있고 길게는 한 달 넘게 안 씻을 때도 있고. 그럼 냄새 나는데. 와. 나는 이혼하면 끝이다. 자기 없는데 내가 무슨 활동을 하노? 그냥 뒤적거죠. 어? 왜 협박을 하세요, 지금? 아내의 마음도 지금 많이 누그러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착참했어요. 큰일이구나. 왜 이러지? 큰일이네. 밥 달라고. 일어나, 안나. 어, 깜짝아. 지금 몇 시지? 6시 43분이네. 자긴 늦은 거 아이가? 늦었지. 그냥 가자. 오? 어? 다 정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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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라, 돌리라. 이빨이 돌리라. 간다. 집을 조심해야. 예. 안녕하세요. 예. 남편이 정말로 약물 중독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아, 아침에 소주. 와, 아니 사과에 저렇게. 숨이 톡톡 막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호하지? 극한 직업. 적당히 먹어야 되니까. 근데 파미잔. 상어 안 먹고 있어. 술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8년째 접어드는데 그 의존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을 안 나가고 소파에서만 자고 생활을 하고 그런 일상이죠. 항상 24시간. 아내는 내 혼자서 버려서 이거 안 된다. 일 좀 나가라.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한 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파에서 사는 분이신가 봐요. 요 며칠 전에 통장 정리를 좀 해봤거든. 얼마 있는 줄 아나? 77원이 있더라. 8년째 무지개예요. 8년째? 8년째 무지개야. 이건 이혼 사유 되죠. 어떡해. 저 자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저 자리만 딱 좋은 거예요. TV 있고 저 자리에서 자고 저 자리에서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거 그냥 항원 자리만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이 저랬나. 너무 실망도 많이 하고 영상 속에 저는 그냥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상이 소주병 10병이에요. 바로 해서.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소주
우주병을 공병에서 돈 만들어서. 와. 우리 그 사장님은 하루에 뭐 좀 작게 올 때는 한 두 번 정도, 좀 많이 올 때는 한 다섯 번 정도 오시는데, 보통 뭐 술을 한 99% 정도 그렇게 사가십니다. 늘 같은 뭐 복장, 비슷한 그런 복장으로 늘 오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해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 피가 꼬꾸라졌죠. 그냥 술을 안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주문하도. 아이고. 아이고, 진짜 살겠다, 살겠어. 미안. 아, 이거 술을 왜 사는데? 미쳤네, 미쳤어. 술 한 잔만 할게. 하루에 또 오늘 몇 병 먹나? 어제 그냥 두세 병 먹고 또 오늘도 두세 병 먹고. 아, 미안하다, 미안해. 자, 제일 화나는 건 이제 회사 마치고 집에 왔을 적에 나를 안 반겨주고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밥도 주고 물고기밥, 고양이밥도 물고기. 아내분이 다 하셔야 맞아요. 되고 요리도 하시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배다. 나 자야 되겠다. 속상하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왜 그처럼 남편을 만나갖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자꾸 드는 거죠. 세월의 세월이만큼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이런 걸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이부터 보자. 아유, 까까. 이거는 유용까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충격 받았어요. 아, 진짜 그분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아니, 다르다고. 카테고리가 아니, 다르다고. 저분은 욕은 안 하시잖아요. 보시다시피 부부는 최소한으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완전히 뭐 가게를 유기하고 방치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노동도 함께 하고요. 또 이런 생활이 비단 뭐 한두 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려 7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누구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고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사기를 사실 크게 당해서 파산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큰 충격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그 스토리가 이면에는 있다라는 점도 재판장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는 그렇게 통장의 잔고가 굉장히 작은데 그 소주는 그럼 무슨 돈으로 사서 마시는 거예요? 그 아니 몰래 좀 아내 지갑에 손을 대는 편입니다. 아내 지갑에 손을 대는 편입니다. 저걸 또 얘기하셔. 네, 원고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면
원고가 요구하는 뭐 집안 청소를 좀 해놓고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뭐 게으르고 뭐 이런 성격은 아닌데 한국열에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일단은 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셨는데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소파에 앉아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최소한의 가사 노동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원고한테 얼마나 힘이 들지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빠도 이제 잔다. 뭐 일주일 내내 안 씻을 때도 있고 길게는 한 달 넘게 안 씻을 때도 있고. 와, 그럼 냄새 나는데. 와. 아예 식재를 안 해니까 아, 좀 답답하죠. 내가 이빨 안 닦은 지도 한 3, 4일 된 것 같아. 솔직히. 자기 한번 씻지? 머리랑 좀 세수 좀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샤워 좀 하든지. 밥 먹고. 아? 아니 지금 하지. 아? 좀 씻거라. 씻는다며. 나중에. 아,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지. 여기 비듬도 있고 막. 장아야, 좀 씻고 보지. 세수라도 좀 하고 이빨이라도 좀 치워지. 나중에 할게. 어, 술 한잔만 할게. 주라. 그럼 자기 좀 씻거라. 나중에. 아, 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냐. 자기도 안 돼요. 아는데 이게 몸으로 행동이 안 된대요. 제가 유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 씻으니까 이걸 닦는 거죠, 얼굴을. 그래서 이게 상처가 많거든요. 씻고 가기도 싫은 거예요. 술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 머리 냄새에 제가 놀래가지고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씻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씻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변호사님 진짜 극한 직업이다. 아 근데 또 귀여워. 남자분이 귀여워. 그러니까 제 머리 냄새에 제가 놀래가지고 이런 정도가 있다니까요.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있어요. 노래면 노래 두 마리 토끼 아니죠. 두 마리 용을 잡은 1988년생 용대. 이거 내가 토한 거. 아 토했으면 치워야 될 거 아이가. 아 진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걸 또 다 원고가 치워주고 아, 계시네요. 진짜. 네 피고 본인 저 영상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실제로 제 목소리를 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러시죠? 예. 네. 아유,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많이 개선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는 우리 김영재님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씻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저러셨을까요? 그다음 저희가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피고가 안 씻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 트라우마. 어렸을 때 물에 물 트라우마. 어렸을 때 물에 금전적 사기를 사실 크게 당해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물 트라우마. 어렸을 때 물에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위험할 뻔 있었다고 했어요. 아니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왜 이렇게 많아? 물 트라우마가 그건 피고 대리인이 참 피고를 위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변론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네. 그런 고충을 제가 알겠는데 네. 그나마 네 그나마 제일 낫구나. 진짜 여자분이 정말 보살이시다. 원고는 당연히 결혼을 했고 그의 수반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씻지도 않고 있다 하면 가까이 가서 스킨십을 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고가 지저분한 자신이 아내에게 피해가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스킨십도 꺼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알코올 의존증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 좀 드리고요. 병원에 다녀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피고가 자발적인 의사로 간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병원에 갔던 것입니다. 아, 이 부분 입증하려고 저희가 갑 우울증 증거 제출했습니다. 증거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뭐지 장류에도 알코올 중독 센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오늘? 내일. 내일? 오늘 가보자. 아 내일 가자니까. 제가 몇 번이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약을 했었는데 몇 번을 취소를 했고 알코올 중독 병원에 남편은 왜 안 가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랑 오늘 병원 가보시면 돼요. 밥을 너무 안 드셔가지고 그게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위가 지금 남아나지 않을까요? 간 뭐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네. 한번 가자. 씻고 해야 되나? 응, 씻고. 그러니까 머리 감고 수염 감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내가 빨리 씻고 나올게. 응. 정혜야, 내가 좀 바뀌어볼게. 칫솔 파란색이 내 거지? 보라색 자기 거다. 보라색이 내 거가. 칫솔 파란색이 내 거지? 아! 진짜 자기 거 헷갈리지 마. 절대 헷갈리지 마. 자기 칫솔 없는 거야. 절대 내 거 쓰지 마.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청바지랑 벨트 갈아입을 티 가봅시다. 좀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고? 아, 네. 너무 힘들었다.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지 아닌지 걱정이에요. 현재 본인의 중독 단계는요, 말기 상태세요. 그러니까 말기 중에서 이미 심화되신 그 상태죠. 거의 7년 가까이 말기가 계속이 되셨으니 기력 상태가 얼마가 나오냐면 200밖에 안 나오세요. 본인 나이대에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000에서 2500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세요. 큰일 날 뻔했네.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현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바닥 단계라고 해요. 그럼 바닥을 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원래 심장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급사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또 가장 큰 어려움이 뇌파검사를 하셨는데 정상하고 본인 거하고. 와, 굉장히 다르네요. 되게 불균형.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뇌가 다 기능이 떨어져 계시고 이게 흔히 말하면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이신데 벌써 치매가 오면 안 되죠. 40대 중반이라고요? 나 진짜 60대이신 줄 알았어. 이미 다 파괴가 됐어요, 조절센터. 아예 작동을 안 해요. 남편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이제 혼술을 즐겨 하다가 그런 걱정이 돼서 좀 두렵고 무섭고. 현재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입원 치료밖에 없으세요. 외래 치료는 불가능하세요. 외래 치료. 약물 치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불가능하세요. 그거는 이미요. 그건 끝나고. 그건 끝나고. 생각하지 마세요. 팔다리 부러지면 지금처럼 절대 이야기 안 하세요. 바로 입원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수십 배도 심각한데도 지금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저희가 여유가 있어야지 무슨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건 네가 생각 안 해도 돼? 아니, 네 생활비 빼고 네 한 달에 20-3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무슨 병원비를 어떻게 낼 건데? 네, 그러시다가 뇌 손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좀 해보고.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그렇게 이걸로 쓰러져서 경련이 어차피 입원하면 그 돈이 다 입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 오늘 맨날 나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근데 한 1, 2주 지켜보라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으니까. 가자. 알았어. 집에 가서 좀 쉬자. 일단 집에 가세요. 네. 그 이후에 음주량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한 5일 정도는 안 먹다가 그 다음에 또 시작이 되더라고. 그게 아직 쉽게는 안 되더라고. 예. 피고 대리인 판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만일 이혼을 허용한다면 그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이혼이 배우자 일방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이혼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과거 성실히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불행입니다. 우리는 이 분을 버려야 합니까? 피고는 아내를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을 거,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걸 따라주지 않는 남편을 봤을 적에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고요. 아직도 이혼을 안 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워요.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은 남편분이 아니라 아내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이혼하기 싫습니다. 못 보여줬던 거 제가 보여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그런 노력을 할 건데
아내가 좀 마음을 조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아직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내 없으면 저 죽습니다. 아니, 그럼 아내분은 어떡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올해 몇 살 됐죠? 45이요. 45. 예전에 우리 보살에서 봤는데 3년 만에 확 늙었네. 어? 네. 아니 근데 둘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초등학생 동창이에요. 6학년.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3년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3 때부터 제 군대 갈 때까지 사귀었었고 제가 22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오빠가 너무 집이 어렵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방차를 그냥 들어서 좀 빌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아 저래서 되게 성격이 되게 좋으시구나. 그래서 보살님이 됐네. 네. 저는 그 지난 17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좀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지금 현 남편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연락을 먼저 취해갖고 만났는데 아 자기도 결혼을 안 했고 나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 그냥 결혼하자. 근데 왜 이 사람이야? 아 근데 어릴 적에 그 감정이 그러니까 좋아했던 감정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생각도 뭐, 아는 사람도 또 마땅치 않고 내가 보니까 우리 정혜 씨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애들 말로 지팔지꽃. 지팔잔 지가 꾼다. 어? 이 스토리가 말이 돼. 어? 근데 그때는 술 안 먹었어? 아, 그때도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중 저는 몰랐으니까. 중독된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큰 누나가 이제 2003년부터 뭐 조금씩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위가 커지니까 제 월급으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좀 대출 좀 해달래요. 원래 내가 그걸 다녔잖아. 거기에 하루에 2천 명이 들어와. 그거를 다 관리를 했는데. 제가 원래 건설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소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도 또 사표를 던졌어요. 건설은 싫다고. 그래서 점장을 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매출이 한 34억. 거기에서 제가 한 11% 받고. 근데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 돈이. 돈을 다 잃고 트라우마 생기면서 그냥 항원 자리만 있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 의미가 없어졌구나. 더 이상 열심히 살 이유는 너무 열심히 거예요. 그냥 너희 누나가 구렁텅이에 빠지긴 한 살을 빼려놨다, 살을 빼려놨어. 사채가 한 6천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갚은 거 하면 제가 계산해봐도 한 2억 4천은 될 것 같아요. 누나가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갚았거든요. 안 갚으면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럼 파산을 했죠. 저도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장사가 안 됐으니까. 피고인은 금전적 사기를 사실 크게 당해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너무 순하고 착해요. 누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저도 화가 나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능력만 되면 언니를 그 교도소에 넣고 싶어요. 그나마 그래서라도 우리 남편이 마음이 좀 풀린다 하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예. 이르렀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변명이 좀. 원래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내가 왜 술을 많이 먹냐에 대해서 썰을 풀면 아주 다 파란만장하고 다 기구해.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는 있는데 근데 다 좋은데 아, 왜 일을 안 하냐고. 왜 도대체 왜? 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왜 일을 안 하냐고. 왜 가만히 있어. 왜 누워있는 거야. 난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솔직히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사연으로는. 제가 영재 씨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저 지금 일하잖아요. 네. 열심히. 맞아요. 우리 세름 씨 열심히 돈 벌고. 이제 몸이 이제 안 따라가니까. 몸이 안 따라간다는 게 뭐가 안 따라간대?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 이제 졸도를 한번 해보니까. 아 됐고 졸도. 핑계는 하여튼 더럽게 많아요. 핑계 맨날 아유. 졸도를 왜 움직이질 않고 앉아가지고 술만 먹으니까 졸도라지.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소를 권장하시더라고요. 원래 심장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심장 마비가 와서 급사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어느 날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 술 먹어. 자, 못 일어나. 결국 그냥 영원히 자. 응? 아, 또 소름 돋는 얘기 하시네. 저의 상태를 딱 집어내시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죠, 거기서. 우리 영재 씨 트라우마 하나 더 생겼어요. 서장훈 트라우마. 꼬지람 트라우마. 네. 뭔가 막 더 세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더. 근데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정혜 씨는 이혼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초상 치를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저 몰래 상조회사에다가 뭘 넣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아셨지? 얘가 저 몰래 상조회사에다가 뭘 넣어놨더라고. 넣어놔야지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큰돈 생기면 어떡하려고. 근데 제가 상조에 가입을 한 게 아니고 휴대폰 하면서 상조에 가입을 하면 할인해준다고 했어요. 잘했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미리미리 해놔야지. 이 추세로 가면 이제 뭐 얼마 안 걸려.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저는 이제 남편 때문에 합병이 생겼고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선생님께서.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야. 그죠? 예, 맞습니다. 생활이 가능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야. 일을 안 하면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사는데 왜 일을 안 해? 아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영재 씨 사람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안타깝네 정말. 아 나 그렇게 얼굴이 그 정도로 망가졌을지는 몰랐다. 산들 보면 경악할 것 같은데 자기 너무 안 씻어가지고 내 옆에 남자 변호사님 있잖아. 화면 보는데 계속 옆에서 한숨을 쉬는 거라. 자기 변호사님은 말을 못 하시더라. 할 말이 없지. 다 내가 다 잘못한 건데. 내가 뭐 어떻게든 잘 돼야지. 내가 좀 변화가 돼야지.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실천을 좀 해라. 근데 술 끊는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솔직히. 거짓말을 하셨어요? 신성한 법정에서? 처음에 자신 있지. 나중에 한 번 또 시작하기 시작하면 또 끝을 달린다. 막걸리에 방어 먹고 싶어. 아! 벌써? 어쨌든 변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다. 내 이 상태로 지금 자기랑 이혼해버리면 나 죽는다 진짜. 자기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주고. 처음부터 잘하든지. 무엇이요 7년. 술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예? 술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 술 한 잔 하면 딱 좋은데. 아이 또 정신을 못 차렸네 이게. 근데 밥을 그렇게 안 먹으니까 이제 손도 많이 떨리게 되고. 아 밥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 맛있게 드세요. 맛은 없으면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도 맞네. 술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원래 술 안 먹었어요. 아, 원래 안 드셨어요? 네. 어... 저도 원래 술 안 좋아했어요. 진짜요? 예. 네.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7, 9년생끼리 모였으니까 술 한잔 해야 돼. 아유. 아유. 아, 장난이라고 해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질려요. 하지 말래요. 아니, 우스갯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농담도 하지 말라고. 듣기 네. 싫어하잖아요. 아, 인상 쓰잖아요. 술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를 걸렸는데 또 그 앞에서 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죠. 근데 제 마음을 못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한 병이 두 병 되고 두 병이 세 병 되고 막 이제 대병으로 플라스틱. 나는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두 잔 정도 같아. 그 안주도 많이 드세요? 닭 한 마리에 맥주 한 여섯 잔 먹은 거예요. 5만 원 정도 해야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34이요. 34? 네. 두 분은 그래도 난 거였어요. 사실 어쨌든 부인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부인 도움을 받고 부인 하잖아요. 우리 다 다단계잖아요, 다 전화에. 에이, 근데 제가 제일 심한 거거든요. 아니, 심한 건 제가, 아니, 제가 제일 심한 그게 심한 게 아니고 다 각자가 심하다고 생각할 건데 저는 진짜로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야, 그냥. 그치? 아까 그래서 술 한잔 할까요? 그것도 농담스럽게 한 건데. 다들 뭐, 이따가 한잔 합시다, 그냥.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자리 되면 가긴 갈게요. 예. 어? 예? 아. 안 돼. 아니, 저기 왜 편의점이 있죠? 아! 안 돼요, 안 돼. 어머, 어머, 어머. 술을 정말 끊을 수 있을까? 남편이 한 잔도 안 먹고 돌아오면 기특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 마실 거를 전혀 예상을 안 합니다. 삼겹살에 맥주, 막걸리에 방어 먹고 싶어. 맥주 있겠지? 어디 가세요? 아, 제발. 아저씨, 제발. 아, 안 돼. 제발요. 재윤씨. 다행이다. 뭐 하고 왔어? 아저씨. 옆방 아저씨? 응. 어디, 어디, 어디 아저씨? 오, 이 다단계 아저씨. 아. 잡혀가지고. 아. 한 20분 얘기. 왜, 뭔 얘기? 아, 이따가 맥주 한 잔 먹자고. 아, 아이고, 참. 술 때문에 부부 싸움 난 집에다가 술 먹자 그러네. 저 아저씨, 아, 전화 안 돼요, 뭘. 제가 그 화내는 영상 보고 좀 충격받고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고쳐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모습을 보고. 맞아요.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다행이네요. 엄청난 변화인데요?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거든요. 안에 없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변화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뭐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걸 망각을 해버리니까. 아니, 소주를 드시지 마시고
아, 오늘 그 잠깐만 소주 사셨대. 이거를 드시지 마세요 오늘. 그러니까 맥주를 한 캔 드세요 또. 그래 소주는 너무 독해요. 그렇지. 병성님이 조절을 해놔. 아니 이걸로 배고픈 거야? 하나만 먹고 그냥 끝나는 거야? 예, 예. 내일 먹자고요 그냥. 예, 예. 부인 눈치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인은 당신이 50만 원만 벌어서라도 행복해. 술 안 먹고 밥 잘 먹고 진짜로 그냥 하루에 2만 원만 벌어다 줘도. 네. 그래도 소주를 참으셨어요. 오, 다행입니다. 네, 희망은 조금 보입니다. 최대한 아내에 맞춰서 아내가 싫어하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하자 이런 각오죠 그냥. 솔직히 다른 분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최고더라고요. 불자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참고 있어요. 제가 개선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죠 그냥. 너무 아는데도 못 본 척하고 회피만 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구나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소파에서만 자고 생활을 하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고 그런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다 보니까 진짜가 진짜다. 그냥 이렇게 큰 방에서 딴 모습을 보니까 아 너무 얄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아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아내가 이혼 생각은 지금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아, 얄미워? 아,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치. 우리 영디스 눈치 더럽게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변할 거면은 아내를 봐서라도 좀 어려운 척 하면서 변하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변할 거. 단 한 번도 안 한 거니까 아내 입장에서 너무 얄밉죠. 그니까요. 여, 죽겠어. 아직 게임으로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저의 현재 이혼 의사는 80%입니다. 지금 제 이혼 의사는 0%입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그냥. 어? 영재 씨. 일어나 계시네요. 움직이고 계세요. 대박. 6시. 지금 몇 시지? 6시 43분이네. 술 한 잔만 할게. 아이고. 종도 의사랑 그냥 씻고 올게. 씻으신대요. 어머. 새롬 씨 씻으신다고? 씻고 우리 씻는 거 이렇게 박수까지 쳐줘야 되는 거죠 지금? 새로운 시작은 아니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트라우마가 다 있냐고. 잘 있어? 아유. 진이겐 그냥 시험을 보더라고. 아유 참 저런 면이 있었구나. 진작에 좀 그랬으면 좋았을 걸. 좀 씻거라. 씻는다며. 나중. 와, 한번 하시는 분이네. 어머머.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니까 피로가 좀 풀리네. 이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얄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시고 계시네요. 너무 얄미운 거야. 예. 난 그래 저 커플은 여자만 다단계만 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도 장사해봐가 잘 알잖아. 응. 저분이 하시는 거는 대충 봐도 저 정도 수익률이 날 수가 없어. 전 국민이 다 해야 되죠. 아 맞나. 네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뭐? 미쳤다고는. 아 제정신이 아니라고. 응. 제정신이 아닌데 뭐. 니는 제정신인가 그러면 아니 난 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는데 저분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웃겨. 객관화가 잘돼 있어 진짜.
요가만 요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답이 없잖아. 답이 있지. 내만 술 끊으면 되지. 그래, 그냥 술만 끊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만 잘하고 자기 상황 말고는 다 알아. 그러니까 거의 리틀 서상훈이에요 저 안에서. 저는 고기 안 먹어본 지도 오래된 거예요. 술 안 땡기세요? 땡기기야 땡기죠. 그러면 참아야죠. 참을 인자. 오, 술 안 마시고 잘 참네. 나만 다들, 먹을 수 없잖아. 다들 진짜. 그러니까. 아, 그러네. 혼자 죽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죽어야지. 저 와중에 또 스윗해, 또 놔줘. 저 부분은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데 저렇게 스윗할 수 있죠? 자, 영재 씨 따라한다. 눈치는 있어, 사람이. 송정의 김영재 부부입니다. 김영재 씨의 심리생리 검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위해서 큰 누나와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 사기라는 아픔을 네. 준 상대죠? 맞아요.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정혜 씨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예. 이게 정혜 씨가 뽑은 질문이에요? 네. 큰 누나와 인연을 끊어라. 네. 제가 능력 맡으면 언니를 그 교도소에 넣고 싶어요. 자, 결과는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큰 누나한테는 진짜 빡쳤나 봐요. 어? 그래도 웃으셨어요, 정혜 씨가. 그러니까 정혜 씨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때는 진짜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한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누나 때문에 굳이 그렇게 누나한테 얼매여가지고 또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듣고 싶은 말이셨나요? 네, 정말. 다음은 우리 송정혜 씨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 우리 영재 씨가? 자기 사랑하냐 막 이런 거? 당신은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결과는 뭘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거 궁금해서 낸 질문이잖아요. 진실이요. 진실. 예. 결과는 바로 진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 쪽에 가깝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해는 돼요. 네네.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래, 우리 정혜 씨도 사랑받아야지. 이게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게 충족이 안 되면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설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 마음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고 싶었고. 근데 이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상대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상황이 아니에요, 영재 씨.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저 뭔 말이야.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남편을 버리고 절에 돌아갈 계획입니까? 네. 네. 영재 씨는 왜 이거 질문을 뽑은 이유는 아내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해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뭐든지 상대가 나를 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영재 씨한테. 결과는? 걱정하던 대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혜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예. 이해만 하면 뭐 하냐고. 일을 해야지. 예?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게 말은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게 현실로 정혜 씨가 누구 딴 사람이랑 어디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져가지고 가서 살림을 차린다 하더라도 우리 영재 씨는 할 말이 없다니까. 아휴, 조금 힘드네. 힘들어.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니겠지. 자꾸 찔려해. 아, 눈치는 되게 빨라. 네 때문에 힘든 거야, 맞지? 뭐, 네 때문에 다 하려고. 집에 있을 때하고 또 솔루션 받을 때하고 네 모습 너무 다르니까 내가 솔직히 당황스럽거든. 그래! 얄미워. 지금 없거든. 솔루션 받는 그런 행동들, 너의 행동들. 그게 예전에 내 성격이었어. 네 성격이잖아. 그게 너의 성격이었잖아. 성격이 지금 반도 안 차졌다. 그래, 그런 모습이 나는 보기는 좋은데 그 삼방된 게 나는 적응이 안 된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괘씸하기도 하고 분노가 좀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그 전에 집에 있을 때도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아, 일단 최선 안 했다. 아니, 네. 목소리 이기적이었다. 자기한테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어떤 부분에서? 저는 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한 게 이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 반성도 잘하고 사과도 잘하고 말도 이쁘게 하시고. 술을 좋아해서 말도 술술 하는 편인가 봐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또 있지. 종합적으로 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 제대로 진심으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병이 생기니까. 화병 생겨. 화병 생겼다 이거. 안 해. 응. 그 이거를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디. 미안하디. 어휴. 진짜 미안하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심은 느껴져요.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지. 뭐 그거 얘기하기가 힘드나? 몰라, 힘들더라. 뭐 때문인지 힘들더라. 좀 달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좀 울컥했거든요. 마음이 울컥했고 술 고랑텅이에 벗어나와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저의 이혼 의사는 70%입니다. 오, 줄었다 줄었다. 10% 줄었어요. 아, 나 진짜 한 번씩 이렇게 아, 나 피치. 서정아 씨 얼굴을 왜 그리는데? 아, 나 쓰러지겠다. 진짜 미치겠다. 저희 지난번에 내가 일상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관련된 계획 세우셨죠. 내가 나만의 플랜을 다시 가져가야 돼요. 지금 7년 전 망했었죠. 예. 지금 인생이 망했어요. 네, 예, 맞아요. 우와, 소장님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왜? 이 쌤이 이래요. 얼마나 사이다인데. 아내가 지금 돌아서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려고 여기 왔잖아요. 예. 그러면 아내에게 보여줘야 돼요. 선생님의 계획을 만들어서 쇼잉해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안 보여주면 끝이에요. 네. 계획 세워보세요. 일주일 계획. 그 일주일 안에는 하루 두 번의 운동 들어가야 되고요. 집안에 가사도 엉망진창이죠? 아니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아내가 좀 깔끔해요. 제정신이에요? 아내가 깔끔한 게 지금 얘기가 돼요? 본인이 깔끔해야죠. 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목욕도 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시간이 더 지나죠? 누워서 똥 쌀 거예요. 누워서 똥 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야!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이게 심각하니까 저렇게 세게 말씀해 주시나 봐요.
되게 잔인하죠. 누워서 토하는 사람은 누워서 똥 싸요. 전 많이 봤어요. 알코올에서 뇌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선생님 스스로 통제가 될 것 같지만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누워서 똥 싸는 남자를 지켜보고 있을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워서 토하는 남자를 보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만일 아내랑 이혼을 하면 아유 저 죽습니다. 선생님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번 아니면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예.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계획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예.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네네. 제가 잠깐 볼게요. 예. 네네. 샤워도 들어가 있고. 예. 샤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고요. 아내와 산책이 주말에 있네요. 예. 샤워가 들어가 있네요. 샤워를 들어가요. 나 계획표에 샤워 쌓인 사람 처음 봐. 그냥 하면 되는 거를 세수하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계획이에요. 이건 지켜 나가야 될 텐데 문제는 술이에요. 예. 문제는 술. 다른 데 가서 얼마나 친절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독 상황에 있는 분들께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을 영원히 못 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술을 못 끊더라도 대안적인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술 생각이 딱 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래요? 술이 없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거기가 어딜까요? 뒷산 그 암자가 하나 있거든요. 암자가 하나 있어요? 예. 항상 술 생각이나 무조건 거길 가셔야 돼요. 술 생각이나 어디로 가요? 암자, 암자. 의자. 경우에 따라 밤에 새벽에 술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가세요. 비가 막 와. 가세요. 눈이 막 내려. 가세요. 지난번 병원을 가셨을 때도 의사가 얘기했죠. 죽을 수 있다고. 예. 죽는 것보다 나아요. 죽는 것보다 지금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떠날 거예요. 아내가 떠나는 것보다 암자에 가는 게 나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와 너무 명쾌하다. 와 근데 전문가 쌤이 이렇게 세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네. 좋다. 네. 왜냐면은 좋게 시원해요. 얘기해 주는 시기는 끝났거든요. 네. 집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이 집을 보면서 그릴 동안에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아니 이걸 봤더니 집도 너무 조그맣고요. 너무 쓸쓸하다 집이. 무엇보다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아 맞네. 소통 창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그림을 딱 보면 전문가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여자가 외로운 여자구나. 어떻게 맞습니다. 살았나. 네. 맞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문을 타고 사는 사람이라. 잠시만요. 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난 안 불쌍해요?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세월이 너무 흘러가고 남편한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멘붕이 와갖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요 검사지 검사 네.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동반 의존 검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동반 의존,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중독 상황에 있는 그 근처 가족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살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술 마시는 사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다른 생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우리가 동반 의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반 의존도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는데 우리 아내의 점수가 60개의 문항 중에 43점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2번 수준이에요. 정혜 씨가 2번 수준이래요. 아내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남편 돌보느라 자기는 아예 없이 살아간 거예요. 자존감 낮은 건 기본이고 나라는 존재의 기쁨이나 즐거움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지금 또 동생까지 와 있죠. 평생 돌보는 삶을 살았어. 평생.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막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우리가 돌봄 중독이라고 불러요.
어떡해. 너무 안쓰럽다.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중독이에요. 돌봄 중독. 보세요. 외부에서 볼 땐 너무 불쌍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착한 것도 자기를 지키고 착해야 이게 착한 거예요.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있죠. 누가 더 불쌍해요? 아내가 더 불쌍해요. 본인은 왜 안 불쌍해요? 술의 노예인데.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왜 불쌍해요? 저 때문에 뭐 지금 행복해야 될 순간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시간을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내가 되게 외로운 여자예요. 굉장히 외로운 여자입니다. 불쌍한 여자예요. 어, 왜 우셔? 어머, 어머.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미안한 거예요. 울음은 지금 울면 안 되고요. 얼마 지나서 많이 울게 될 거예요. 많이 울게 될 거예요. 힘들어서 울고요. 세상이 안 도와줘서도 울고 많이 울게 될 거예요. 본인 불쌍한 사람 맞거든요. 그러나 내가 불쌍하게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도 기억해야 돼요. 네. 이번 솔루션 받으면서 제가 느낀 바가 너무 커요. 저 힘들다고 그냥 이기적으로 아내한테 기대고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시키고 했던 게 다 떠오르니까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다 미안해서. 아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이 일을 하고 애를 가지고 아이를 네네 아이를 가지고 좀 기본적인 것만 돼도 저는 행복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남편 빼고 네. 아이와 관련된 거 빼고 네. 나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제일 행복할까요? 나 혼자. 있을 때 근데 이제 혼자는 그런 즐거움을 못 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건지 나쁜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난 뭘 하면 행복해 이런 게 있는데 와 너무 속상하다. 미치겠다 진짜. 계속 저렇게 사셨나 봐요 진짜. 이 얘기는 나는 아예 없는 거예요. 내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세상에 0%예요. 지금은 100% 남편이에요. 100% 남편은 100% 남편을 망쳐요. 내 세상을 갖는 만큼 남편이 치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를 찾아야 돼요. 난 뭘 좋아하지? 난 언제 기쁘지? 내 시공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은 이혼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 놓은 건데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이 남편하고 이혼하죠. 다음번에 똑같은 남자 만나요. 심지어 똑같은 남자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패턴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또 올인할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느라, 그 사람을 돌보느라 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거 뒤에다 적으세요. 나의 시간. 울지 말고 적어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찾아야죠. 나의 시간. 나의 공간. 자, 저희 이제 남편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아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부부가 각자 요 검사하셨어요. 예, 예. 기억하세요? 예. 예. 제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란 단어가 앞에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남편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이 부분 다른 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두 분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부라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남편 휴지 이렇게 뽑아서 아내에게 줄까요? 아내가 울면 남편이 이렇게 살펴야 되고요. 남편이 울 땐 아내가 살펴줘야 돼요. 그냥 사랑 하나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캠프에 있는 동안에는 뭘 할 거냐면 독립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자정까지. 연락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산다면 씻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요리를 잘하든 몰하든 상관없어요. 밥 해드세요. 네. 아니 육아랑 되게 비슷하네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는데. 자립 막 이런 것처럼. 네. 제가 아내에게도 이후로 이제 저희가 남편하고 떨어져 지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괜찮아야죠. 네. 제가 아내에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본인은 2번 수준이에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남편 독립 못해요. 남편 독립 못하잖아요? 이 집 이혼이에요. 카페 이쁘게 꾸미셨네요. 너무 이쁘다. 눈이 왔네. 저렇게 화사하게 웃는 분이셨어요, 정혜 씨가. 저는 집 회사, 집 회사 이것밖에 몰랐거든요. 야. 내만의 공간, 내만의 시간, 내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먹고 자고 싸고가 인간의 전부예요. 밥 해먹어야 돼요. 계란. 아, 쌀. 고맙습니다. 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맛있겠다. 맛있겠대. 맛있겠다. 나 술 먹고 맛있겠다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 와,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네. 뭐 새로운 술을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술 종류 되게 많네. 와, 되게 트렌드한가 보다, 술에 대해서. 뭐 손을 또 떠시면서 와, 저렇게. 땡기네. 와, 와인도 아우, 술인데 안 되겠지. 야! 뭐야, 와. 안 돼, 안 돼. 왜요, 왜요? 맥주도 와. 술이에요. 누워서 똥 쌀 거예요. 얼마 안 돼? 누똥, 누똥. 와, 예술이다. 얼마 안 돼? 예전 같았으면 천국인데, 천국. 빠빠이다. 안 샀네요, 와. 다행히. 아, 그래도 기특하다. 와, 다 넣네. 고양이 밥하고 금붕어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밥을 줘야 돼요. 제가 혼자 부산에 살 때 밥은 제가 해 먹었어요. 진짜요? 전문가의 전문가. 나는 즉석밥 탈 줄 알았는데. 저 여셔야지 안 해야죠. 또 따야죠. 오랜만이신가 보다. 아유 진짜. 저 막에 생기기 전에 요리하시고 안 하셨나 보다. 아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네. 아유. 거봐, 진짜 모르시네. 지겨워. 아유. 와, 저거 생긴 지 꽤 됐는데. 얼마나 너 튀김을 할 거예요? 뭐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치 볶음밥, 그다음에 후라이. 김치 튀김밥.
아내 없으면 저 죽습니다. 자기랑 이혼해버리면 나 죽는다 진짜. 아내랑 이혼을 하면 아유 저 죽습니다. 어머 너무 잘 먹어. 진짜 야무지게 먹으면서 지금 얄밉죠 이제. 너무 맛있나 보다. 어머 뭐 싹싹 긁어 먹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새로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전지적 타인 시점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이제 남편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요. 내가 당신 부부들을 보니까 당신 부부는 이런 면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약간 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약간 부끄럽고 어색하겠지만 용기를 낸 이야기로 그 시간들을 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와 이거 너무 좋다. 객관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옆에 갔다 장작하러 오셨어요? 예. 장작하러 왔습니다. 마시멜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먹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안 먹어봐서요. 촌에서 와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또 참여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느낀 바가 많죠. 왜 그러냐면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제일 혐오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는 타인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에휴 왜 저렇게 사니? 저 모자란 너. 그래. 에이 그 저렇게 살라면 죽어라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렇게도 막 얘기하면서 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아 100폭을 이렇게 느끼는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리 인간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네. 그냥 벌써 버리고 갔을 건데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근데 마음씨가 좋으시니까. 아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만 얘기하시길 제가 남편을 너무 공감해 주려고 하고 너무 받아주려고 하고 남편이 안 좋은 게 학습이 되어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저도 그러니까 학습이 돼요.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내 틈을 보고 거기를 맞아요. 예. 근데 아내가 착해요. 너무 착해요. 걱정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아내분 착하고 예쁜 아내분을 그렇게 속속이고. 근데 그걸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인간으로 돌아가자. 신랑 김은기의 공간. 너무 멀끔했네요. 너무 예쁘시고. 얼마나 되돌리고 싶을까 정혜 씨는 전화를. 아 도대체 내 기사입니까? 예. 제가 술에 안 찌들어서 일이 안 됐을 때는 제가 통영도 데리고 뭐 거제도 데리고 부산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 데리고 경주 가자고 싶으면 그러니까. 경주 데리고 가 이랬는데 이때는 정혜 씨 얼굴에 슬픔이 없네요. 맞아요. 기쁨밖에 없다. 저는 아내가 시키는 건 다 했거든. 근데 이제 술에 빠지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싫어. 어디 공원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꽃구경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 이상은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정혜 씨는 저렇게 남편 곁에 누워서 예전에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 추억들이 있어서 영재 씨를 못 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뒤로 나니까 너무 마봉태하게 있어가지고 지옥이거든요. 지옥. 지옥.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원래 술 먹고 후회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매번 후회하는 남편을 보고 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한 게 처음이죠. 아, 그죠? 어. 처음에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만나고 얘기했어. 좀 알았었던데. 오늘 이렇게 처음 얘기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 아니,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이씨. 도랑씨. 어디 가요? 아, 어. 장작 좀. 추면 얘기해. 내가 이거 나무 하나 심어줄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옆에 가서 장작하러 오셨어요? 예. 엄마 뭐? 장작하러 왔어요. 얘가 이제 31개월 차거든요. 그동안 저도 백수였잖아요. 전업주부 겸 이제 백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영재님은 8년? 8년? 8년째죠. 8년 동안 그래도 이 소유 부분은 네. 그래도 막 폭우는 정말 가슴에 상처가 나와. 그걸 치유하려면 그냥 끊으려고요. 진짜로 술 끊는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마시면서 그걸 자제하시면 저 와이프한테 한번 말씀해보세요. 바로 뭐? 저는 뭐 새 맞나요? 솔직히 죽이고 싶어요. 오! 질투의 화신 영재? 오, 질투가 많으시구나. 아, 귀여워. 솔직히 죽이고 싶어요.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일부러 저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이분하고 뭐 얘기는 했는데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뭐 레이저는 저쪽으로 가 있는데. 저는 남편을 안 봤어요, 아예. 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아, 눈이 안 들어왔어요. 저렇게 그냥 제가 옆에 문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 근데 정희 언니가 초등학교 때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눈도 막 땡그라고. 진짜 귀여웠어요. 이쁘기도 이쁘고. 학교에서 모르는 애가 없어. 고등학교 때 사귀었을 때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야 정이 헤어졌대.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친구들은 다 알거든요. 쟤 좋아하는 거. 헤어진 지 3일 만에 제가 계속 대시해가지고 결국은 사귀었거든요. 사귀었는데 맛 공고가 있어요. 맛. 맛 공고 유명하거든요. 이 주먹으로. 거기 짱인 거예요. 누가? 예전 남자친구. 찾아온 거예요. 그 놀이터에 그냥 그네 타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어머나! 전 남자친구가? 이 호랑이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와 무섭대요. 진짜 남자가 봐도 무섭대요. 이 싸움하면 아, 죽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아, 그래도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내 여자친구니까 오지 마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얻은 아는데 좀 잘해주지. 너무 친해 보여. 하나야 하나. 어디 가도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느낌 들어요. 미쳤다. 아이고 아이고 이 좋은 술 이제 영원히 안녕이구만. 아 이거 진짜 기도하고 먹어야 돼. 마지막 술이라 마지막입니다. 아껴서 드세요. 아 또 그게 잘 안 돼요. 맛있다 보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괜히 이게 맥주 맛이야. 아, 맥주 맛. 아, 무알콜 없나? 형제 씨 나 안 먹는 거야? 어 기특해. 그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술쟁이가 술도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아내랑 약속이 더 크고 그래서 안 먹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얼굴 이제 안 빨갛잖아. 아니 무슨 스티브 잡스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똑똑해 보이는데. 네.
아니 괜히 저 영재님 야불리는 거 어때요? 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아 꿈은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전 진짜 인생의 마지막 술이에요. 막걸리 딱 세 통. 영원히 전 끝이에요. 어, 저 같으면 아까워서 빨대로 먹을 것 같아요. 빨대로. 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춤 삼키는 거 봐요. 막걸리 마시는 거 보고 에너지 마시고. 남 술 마실 때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남편이 솔직히 우리가 좀 독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봤을 적에도 뭐 말로만 막 아, 너 술 먹어. 왜 이래? 언제까지 맞아, 이러고 살 거야? 맞아, 이게 맞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진짜 각서만 받아놓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공증을 받고 저도 그러려고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려고요.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냐. 그래, 이 두 사람은 독해져야 한다는 맞아요.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좀 변화라도 있으면. 만나. 아이고, 12시 땡 하니까 오시네요. 신데렐라세요? 예. 이제 합치니까 행복하세요? 아, 좋죠. 집에 들어온 느낌. 술 드셨어요? 아니요, 식스 두 개 콜라. 우와. 오, 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오, 우시는 거 아니에요? 울려 그래. 뭐야? 뭐 자식을 바라보는. 너에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줬는데 오늘 이 순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현재 저의 이혼 의사는 60%입니다. 더 내려갔어. 차 안 마신 게 되게 컸어요. 네. 이혼 의사는 0%입니다. 솔직히 이제 남편 때문에 제가 합병에다가 우울증이 오고 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좀 그렇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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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정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 꺼내내야 되는데. 돌봄 중독.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정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희생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전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게. 지지를 해주시네요. 네, 오죽했으면 이제 네. 변호사님께서 권유를 하겠어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서 사기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얘가 저랑 결혼하면서 완전히 안주하듯이 일도 안 나가고 술을 먹고 근데 그 제가 혹시나 이제 지금까지 케어를 했는데 혹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일단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게 위자료 청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고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가지고 위자료를 인정받는 건데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뭐 사기 결혼 당했다고 느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위자료예요.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3,500, 4천만 원 청구할 것 같아요. 위자료밖에 없나요? 혹시 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너무 속상하게 내가 더 남편한테 받아올 수 있는 명목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래도 7천에서 8천 정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 하니 조금은 속상했어요. 내가 그 세월이 너무 좀 한탄스럽고 좀 허무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7년을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위자료가 4천?
수십만 원밖에 안 돼 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결혼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사실은 남편분에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위자료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일방적인 희생이 강조가 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크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져갈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을 했죠. 아니 가져갈 걸 바라면 안 되죠. 가져갈 게 뭐가 있죠? 네. 답답해. 결국에는 저희가 재산적으로 보면 주장할 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꼭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게 그 임대 아파트 얻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청약을 넣은 게 있어가지고 되신 거구나. 예, 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으신 거니까 저희가 그 임대 아파트 명의와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집을 보여주고 지금 사는 집은 제가 살고 싶거든요. 그 명의는 제 남편이 대했고 네. 보증금은 제가 돈을 댔거든요. 아오? 그러니까 보증금은 아내분이 된 거예요 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네요, 우지 씨가. 오, 이거는 진짜 1일도 안 기어.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 명의는 제 남편이 대했고 네. 보증금은 제가 돈을 댔거든요. 그걸 혹시 어떻게 되는지. 네,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도 이 재산 처음부터 내 거였고 정말 남편은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 주장해가지고 다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남편의 빚을 제가 혹시 갚아야 되는지. 아니에요. 부부도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하시는 남편분의 채무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기당한 걸로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갚아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부부일 때. 그러면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아요. 어머. 오, 빨리 운동시켜. 빨리 이혼해야지. 빨리 밥 삼시세끼. 아, 빨리 이혼을 하든 운동을 시키든. 운동시켜. 그래서 현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바닥 단계라고 해요. 중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급사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 가정에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한테 있는 빚이 저에게도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혼을 하고 싶다랑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후에 아 이혼하면 큰일이구나 충분히 그 현실감에 왔어요. 용재 씨는 정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빌어야 할 상황이지만 정혜 씨 입장에서는 근데 더 고민될 것 같은 게 맞아요. 이혼을 해도 뭐 어떻게 재산 청구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이혼을 안 해도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돌아가시면 빚까지 그러니까. 떠안는 데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막막하실 것 같아요. 침묵 속일까? 그 지금 변호사님 딱 만나고 왔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를 이겨야 할 상대로 보게 된 거죠. 이혼할 의사는 있어? 나? 응. 솔직히 좀 솔직해져 보자. 솔직히 나도 그렇게 얘기했지. 뭐 내 술을 안 먹는다 하니까 기회는 주고는 싶은데 내가 그 신뢰를 뭐 이제는 떨어졌다고, 신뢰가 떨어졌다고. 자기가 어떤 시추에이션을 취해도 내 눈에는 그냥 다 거짓으로 보이고 진실돼 보이지 않고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근데 그러면 이혼을 하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네? 아니. 그럼 둘 다 상처를 받는 건데? 아니. 계속 상처를 안고 그런 가야 얘기가 되는. 아니라 근데 상담 후에 굉장히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네. 대화가. 현실적이 되죠.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못할, 내가 진짜 다 한계까지 도달했는데 너는 그냥 또 집에 와서 술 먹고 또 그냥 TV 보고 자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병을 더 키웠다. 노력을 안 했잖아. 나는 노력이나 했지 나는 노력을 안 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때까지 다 했잖아.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다. 가만히 있는 게 문제라고요, 영재 씨. 가만히 있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저러고 싶지 않아서 저러나요? 아니, 저러면 누가... 뭐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귀엽다, 이거. 뭐? 어떻게 귀여워요, 세람 씨? 아, 나 화가 나네. 돌봄 중독이신 거 아니죠?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좀 귀엽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당장 이거 끊어버리고 이혼해버리면 그럼 뭐가 남는데? 지금 결혼 생활 이때까지 해온 것 중엔 뭐가 남냐고? 그전에도 없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또 한다고 해서 또 있을 지금 잘못된 걸 바로잡고 내가 노력하겠다. 어? 우리 서로 이제 얽혀있는 걸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가 그 얽혀있는 거 그냥 잘라보면 뭐가 남는데? 그걸 왜 내가 감당해야 돼? 나는 이혼하면 끝이다. 이혼하면 끝이다. 내 인생도 끝이고. 난 다시 일어설 마음 없다. 나는 자기랑 있으니까 일어설 마음이 있는 거지. 뭘 해보겠다 이렇게 캠프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없는데 내가 무슨 활동을 하노? 그냥 뒤집고죠. 왜 협박을 하세요 지금? 그래,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영재 씨.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네. 가스라이팅이네. 난 네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억수로 부담스럽네. 근데 나는 그거야. 지금 이혼을 전제로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어. 그 청약 당첨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쓰리룸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도 거기 내 기여한 거 없는 건 아니잖아. 기여한 게. 그래서 나는 변호사님한테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처음에는 아버지가 됐잖아. 됐어도. 너는 그거 기억 안 나나? 네가 경제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거든. 자꾸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 부모님이 해줬지. 나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 부모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셨으면 아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하지 말고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는데 왜 자꾸 부모님 끼어넣는데 그건 아니다 얘가. 영재 씨 이런 모습 처음이야. 영재 씨 그동안 제가 좀 귀여워했던 이유도 아내분이 막 뭐라고 이야기할 때 순둥순둥하게 그냥 알았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언성을 높이나요? 현실적이 되네요. 자, 우리 영재 씨가 뭐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요? 예. 예. 아내에게 쓴 편지가. 아, 그래요? 예. 갑자기? 아니, 그렇게 재산을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편지는 언제 쓰신 거예요? 이제 편지라도 써야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저 가운데로 와서 한번 읽어주세요. 잘 쓰지는 못했고요. 자, 길게 쓰셨어요.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정혜 씨. 그러네요. 이쁜 나의 신부 정혜에게 보거라. 자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널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가서 처음 자기 봤을 때 완전 반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나랑 짝지가 되니까 싫은 표정을 짓더라. 그때 딴 데 가서 앉았어야 돼.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건 그렇고 이번 캠프 솔루션 받으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너에게 내가 했던 지난 행동과 말들이 떠올라서 미안한 생각뿐이 안 든다. 그냥 자기 옆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있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이 나쁜 놈이 내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했던 것 같다.
미안해. 우리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설마 했다. 놔두고 앞으로 행복한 것만 찾으며 생각하자. 사랑한대. 그런데 결혼은 네가 먼저 하게 됐다. 위트도 있어. 네. 진짜 일만 하면 끝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손 떠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저 손 떠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떠는데 아유 참 정말. 그 편지 쓴 거는 오늘 새벽에 적었어요. 그냥 아내 잘 때까지 기다렸다. 좋아하더라고요. 감동은 받았다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냥 믿지를 않아요. 그 편지 하나 썼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런 정도죠. 우리가 지난 기일에 이제 이혼 신청을 하게 된 것은 피고가 7년 동안 술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셨는데요. 원고 본인은 이혼 숙려 캠프에 참여해서 이혼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아내의 마음도 지금 많이 누그러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서 50대 50?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 참. 조금 착잡했어요. 그냥. 큰일이구나. 왜 이러지? 큰일이네. 잘 들으셨죠? 예. 네. 피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아직도 저는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요. 그 이혼할 의사는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이제 치료 받으면서 몸 상태를 가꾸고 그다음 뭐 큰 회사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다짐했거든요. 예, 아내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남편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한자예요. 한자. 현실에 어떤 자각이 부족하고 어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현재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입원 치료밖에 없으세요. 약물 치료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치료 받으면서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될 병이 아니거든요. 또 나와서 술 먹거든요. 병원 나오면. 병원보다는 이제 수술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내 의지로. 의사세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아유 안 들어가고 싶으셔가지고 그죠? 밖에서 생활해보고 재발이 된다면 그때는 입원하자. 거긴 둘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 생활하고 알아서 밥 먹고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남편하고 떨어져 지낼 거예요. 당연히 괜찮아야죠. 왜냐면 남편이 괜찮을 거거든요. 저 판사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 3년 전에 저랑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 프로그램에서요? 네. 네. 아, 정말 홍구녕이 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건 일러야 돼. 전적이 있죠. 그 당시에도 강한 의지로 술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3년 만에 여기서 다시 만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그닥 강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 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보살에 나갔을 때는 아, 손만 이렇게 안 떨게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3년 전에 상황을 본인이 인식했을 때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건강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센터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잘 받겠다.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아, 오, 맞습니다. 영재 씨를 위해서라도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네, 네. 입원하는 치료를 받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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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료를 병행해서
뭐 파트타임이라도 그냥 시작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어달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고요. 와이프분도 내려갔잖아요, 계속. 80, 70, 60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다시 한번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조정을 해 주십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병원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자기가 술을 또 끊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오. 저는 근데 정혜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합니다. 술을 끊고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준다면 다시 한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신가요? 네. 와, 자기가 내 몸을 낫기 위해서 조그만 알바라도 뛰겠다 하는데 정말 의지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게 안 보이면 저는 바로 이혼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원고 대리인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이거를 믿고 한번 지속해보겠다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 더 남편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신 게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된 계기가 사실 누나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이제 크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어떻게 뭐 책임을 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꺼내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아까 막 화를 내셨죠? 가족 얘기하니까. 그래서 발생했던 그 사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생각해봐야 돼요. 어려워하지 않은 거죠. 변호사님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누나.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나한테 가서. 좀 서로 협의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 원고의 입장이 누나한테 가서 본인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 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네. 오히려 제가 누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저한테 화를 내니까 일이 정리가 안 돼요. 너무 섭섭한 일이지. 두 분은 한 팀인데 자꾸 가르시면 안 돼요. 자, 아내 몰래 그러니까 아내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아내 몰래 제가 누나 찾아와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고 전화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나이 정해가자면 뭔지는 응? 그건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아 진짜 우리 영재 씨의 의견이 기가 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송 같은 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분 입장이에요. 반드시 누나한테 가가지고 민사 소송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이 문제가 가정 생활이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두 분 사이에. 그러면 당사자분이 직접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신경 쓸까 봐 아내한테 얘기 없이 저 누나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누나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액션을 취해도 그분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연 끊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굳이 어차피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깨끗하게 안 보고 살면 그게 더 좀 편하지 않나요? 정혜 씨? 네, 맞기는 맞습니다. 네. 이혼이 해야 된, 이혼이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혼 말고.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라. 누나라. 그렇게 안 보고 사는 게 누나라. 서로가 아니라. 누나라. 이혼 아니고 누나. 주도적인 액션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 생각만 가득해. 속 얘기를 해버렸어. 누나를 그냥 아예 우리 두 분의 생활에서 네, 맞아요. 완전히 네, 분리해서 네. 안 보고 살면 그게 더 네,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둘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선은 연락을 안 해야죠. 연락 오면 안 받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직접 연락하시죠. 아, 그래도 남편이 방송을 하고 있다. 180도 자기가 변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다 하면 이혼을 할 거예요. 우선 당장은 이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적어도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쓴다. 누나와의 관계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을 해야만 되겠어 라고 이혼을 요구하며 그때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면 그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희 측에서 원하는 조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상당액을 이제 피고가 원고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사는 집은 제가 살고 싶거든요. 거기 내 기여한 거 없는 건 아니잖아.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거 네가 기억 안 나나? 문제적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언성을 굉장히 네. 높였던 그 부분이죠. 왜냐면 그동안 영재 씨가 많이 지키셨잖아요. 네. 혼자 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예. 네. 네. 그 보증 자체가 사실은 그 네, 원고 측에서 지원하신 네. 거고요. 네. 예, 명의만 사실은 저희 남편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주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재 씨가 양심이 있어요. 양심도 있고 눈치도 있고 매력도 있고 다 있어요. 일만 하면 돼, 일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인이 뭘 주장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집에 저 나가면 되는 거지, 간단하게. 아, 근데 네. 조정현이 그 만약에 그런 사태가 네.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그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세 마리랑 그 물고기들이 네. 있어요. 아, 결혼해가지고 키우기 네. 시작하신 거죠, 두 분이 같이. 네. 서로 누가 키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고양이는 데리고 가고 싶어요. 세 마리 다? 아니요. 페르시안 네. 그 종이 있는데 네. 그 두 마리는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한 마리는 뭐예요? 그 한국 고양이, 그냥 길고양이.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 걸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시네, 보시면도. 그 페르시안 고양이 두 마리? 비싼 거. 그 와중에 해외파 두 마리를. 네. 고양이가 페르시안 종이 두 개가 있고요. 스트리트 출신의 그 한국 토종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아, 네. 스트리트 출신. 네, 그리고 세 마리가 있는데 저희가 스트리트는 좀 양보를 하고 페르시안 두 마리는 좀 왜냐면 집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정이 많이 들었고 페르시안 쪽으로. 근데 그 고양이들한테도 네, 네. 못할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고양이가 가면. 근데 세수가 방식이 거의 어떻게... 같습니다. 두 아니 세수 방식. 근데 집에 많이 붙어 있긴 했어요. 네. 그렇죠. 고양이죠 뭐 고양이. 저는 그냥 네, 피고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고양이와 물고기에 대해서 네. 인정하시면 아, 고양이는 길고양이는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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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저희가 물고기는 사실은 물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서 물고기는 포기 네.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있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기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 제발. 아 맞다. 물 트라우마 있었지. 샤워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샤워 못했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나요 조정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혼 재밌는 거 같아요. 이혼이 되게 어둡고 무겁기만 할 수도 네.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밝은 부분도 많고 서로 실소가 많이 터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야 대박이다 너 그런 거 원했구나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동안 온 것부터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네. 남편을 케어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충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이혼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피고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요? 이번에 그 아내한테 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끝까지 이 케어에 좀 그 고마움도 막 더 예. 크게 알게 됐고요. 저 이번 기회로 그냥 제가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다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로 넘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 가지면 네 몸 낫는 걸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서 어쨌든 네 삶을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혜 씨. 맞아요. 30년 또 친구잖아요. 정혜야, 너를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몸도 만들고 너한테 약속했듯이 네 소원하는 바 애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랑한다, 정혜야. 오, 4개월간 별거 하기로 했어. 어쨌든 입원하는 거죠, 뭐. 네. 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조정을 해놓고 나중에 진짜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저게 완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반영되죠. 서로 각서로 썼기 때문에. 네네.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두 분의 마음 그대로 네, 열심히 살아보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너는 좋네, 아주.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남편이랑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로 면접을 보러 왔거든요. 방금 전에 합격했다고 연락도 받았고요. 저희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